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흥법편 부분과 관련해서 불교를 통치 기반의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법흥왕의 불연국토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불연국토의 꿈을 찾았어. 삼국유사 흥법 부분을 보게 되면은 불교가 이제 삼국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그런 기록이 전합니다. 고구려의 순도 조력, 백제의 난타 벽제, 그리고 가야의 금관성 파사 석탑과 그리고 신라의 이러한 그 아도기라 원종흥법 염청멸신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 신라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이차돈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라의 불교가 들어오기로는 본디 그 제19대 눌지왕 무렵에 아도 스님이 그 지금 경북 구미시 선산읍으로 되어 있는 당시에는 이제 일선군이라고 했는데 모래라고 하는 그런 그 부잣집으로 처음에 스며들어서 불교를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육부 중심의 어떤 귀족들의 반대와 더불어서 많은 그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지내다가 법흥왕 14년 527년에 와서 이차돈의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불교를 통치 기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는 이른바 불치시대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한 그 임금의 그 이름을 보게 되면 법흥왕을 비롯해서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렇게 여섯 임금이 모두가 불교식 어떤 기반의 왕명을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궁 안에다가 내불당이죠 일종의 내원전이라고도 하고 이건 그궁 안에다가 불당을 이제 앉혀서 거기서 고승 대덕을 참 초청에다가 예불과 함께 어떤 이런 그 법회를 갖게 되는 참으로 대단한 그 하여튼 통치의 기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저 호국 불교죠. 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또 늘지왕 때부터 불교가 들어왔지만 하여튼 그 많은 귀족들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어떤 산신이라든가 물신이라든가 조상신을 중심으로 그런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들이 토착 신앙들이 이름하여 어떤 그아참그 전통 신앙들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그런 등등의 연장선상에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 기본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어떤 부처님의 나라, 석가모니가 꿈꾸었던 그런 나라의 인연이 바로 불현국토가 신라이고 또 세계의 지도자로다가 추앙을 받았던 고대 인도의 그 많은 그 설화를 남긴 전륜 성황이 바로 이제 신라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불현국토 사상의 꿈, 불현국토의 꿈을 이제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륜성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통치자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 산스크리트 말의 그 이제 어원을 보게 되면은 그 바퀴륜자 한자로는 바퀴륜자를 뜻하는 차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를전자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바르틴 이 차크라와 바르틴이 이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말하자면 전륜성황이 그 인도의 많은 그 영역을 이제 이렇게 평정하고 했는데 그의 군대가 가는 그의 전차 부대가 가는 그런 앞길에는 그 어떤 적에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현국토 사상, 전륜 성황에 대한 이런 사상은 이제 탑상편에 가면 가섭불 연좌석에서 그런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구려 소수림왕이 문제가 아니고 신라의 불교가 아주 이른 시기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섭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는 석가모니 시대의 석가모니의 아주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승이 제자를 보고 제자가 스승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꽃을 들어서 염화시중의 미소, 꽃을 들어서 웃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서로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서로의 어떤 의사를 소통한 이심전심의 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른 시기에 들어왔던 얘기죠. 그 다음 황룡사 장육의 경우 이게 탑상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대 인도 당시에는 이제 여기를 서천축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그 이제 널리 많은 그 인도의 어떤 그 영역을 평정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던 아유광 일명 아쇼카 왕이 석가 삼전상을 만들려고 몹시 그 애를 썼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 불상을 제대로 조성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연이 있는 땅에 가서 그런 장육 존상을 석가의 삼존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에다가 황금 3만 푼과 그 다음에 철 5만 7천 근을 이제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띄워서 보냈습니다. 그 배가 파도를 넘어 정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서해 바다죠. 를 통해서 이제 울산 소위 하곡현 사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은 포구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이제 그 황룡사에다가 장육이니까 일장이라는 사람의 한키 아닙니까? 사람의 키에다가 6자를 더하는 뭐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거의 뭐두 배, 보통 사람의 2배 정도 되는 불상인지 그
황금 3만 푼과 철 5만 7천 근을 하나의 이제 그 소재로 해서 그렇게 불상을 만들게 됩니다. 단적으로 이런 인도 고대 인도의 아유광도 만들지 못했던 석가삼전상을 신라에서 황룡사의 장력존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신라가 석가모니 부처의 어떤 그 깊은 인연 속에 이건 석가모니 부처가 꿈꾸었던 그런 나라가 신라라고 하는 불현국토라고 하는 또는 전륜성왕 다시 말하면 아유광 아쇼카 왕이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 불교 국가인 전륜성왕의 어떤 그 사상이 아주 깊숙이 이렇게 이제 이 설화 속에는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룡사 9층 탑의 경우도 이게 바로 자장율사가 당나라의 이제 그 견당 유학성으로 갔다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도여왕 11년 642년에 제안을 해서 그런 어떤 황룡사의 9층탑을 세우면 이 목탑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는 그 이제 오나라든가 탕나 이제 제주도죠. 그 다음에 응유 백제라든가 또는 그 말갈이라든가 거란이라든가 여진이라든가 예맥이니까 고구려죠. 이런 나라들이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게 바로 지금 황룡사 사지에만 있고 이 탑이 이게 목탑인데 한 80여 미터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아홉 나라의 이웃 나라들이 이 황룡사 9층탑에 불력에 힘입어서 침략하지 못하고 침략하더라도 이를 과감히 떨칠 수 있다는 이런 불교 기반의 불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어떤 그 기록상의 증거, 하나의 어떤 가늠해 볼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신라 중엽의 고승대덕 가운데 원효와 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불교를 지배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으로 삼았던 것과 관련한 것이 금광명경과 살차니건 자경이고 왕법 정리론. 특히 이 왕법 정리론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말하자면 임금이 만일 잘못을 한다면 큰 창고가 있고 많은 그 보좌진이 있고 수많은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든가 또는 왕이란 백성으로 나라를 삼아야 성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민심이 불안하고 여론이 따르지 않으면 나라는 위태로워 망하게 된다는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법 정리론 불경에 나오는 것이죠. 불경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경률론, 그죠? 팔만대장경에도 이세 가지로 그래 삼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불현국토 사상은 백제에서도 그러한 어떤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백제 제29대 임금인 법왕 때 터만 닦고 그리고 왕사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 이루질 못했어요. 그가 이제 말하자면 무왕 때 가서 30년간에 걸쳐서 완공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용화산 아래 미륵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가
백제를 갖다 지켜주고 호국 불교죠. 더 나아가서 백제가 영원히 융성하고 모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이러한 불연국토의 꿈을, 전륜성왕의 꿈을 실현하려고 했던 신라가 바로 이 신라 천륜을 이어가는 큰 하나의 그 힘의 원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꿈이란 대단히 큰 힘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